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거북목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거북목이 심장에 영향을 줄까요?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히 일반인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요. 거북목이랑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인체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약간 뭐 사자 냄새 나오고 막 그러죠. 하지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선 그림을 좀 볼게요.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막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파시아, 즉 근막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에요. 근막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결합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로 인해서 저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그림 보시다시피 심장은 막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 견과류들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심장을 이렇게 이 봉지처럼 덮고 있어요. 이게 바로 페리칼디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페리칼디엄이 뭐라고 할까요? 칼디엄, 뭐 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뭔가 심폐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카디오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보통 심폐 훈련이거든요. 칼디엄, 심막이라고 하네요. 심막, 심장을 덮고 있는 막, 그게 이제 페리칼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디엄, 뭐 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심폐 혹은 심장과 뭐 호흡계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막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심막이 결합조직이나 아니면 인대들이랑 이제 섞여서 경추에 붙어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C6, 지금 경추 6번부터 7번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테고요. 지금 제가 여러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어쨌든 이 경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림 보이시죠? 전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추의 정렬은 어쨌든 심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결합조직이나 인대들이 너무 타이트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심막에 연결되는 저런 결합조직들이 너무 타이트해지면 결과적으로 텐션, 즉 긴장들이 심막에 전달이 될 겁니다. 심장은 자 이렇게 봉투에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죠. 계속 심장에 이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전신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펌프질을 했었을 때 심막 자체, 저렇게 덮고 있는 막이 이미 이렇게 긴장이 강해져서 심장을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심장이 자유롭게 뛸 수 있을까요? 예, 저 못 뛰겠죠. 이미 심장을 꽉 조여지고 있는데, 심장의 텐션이 가서 꽉 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동시에 이 심장은 횡격막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거예요. 그 뭐죠? 돼지 갈매기살 있죠. 그게 이제 보통 횡격막 부분이라고 해요. 돼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횡격막은 호흡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상당히. 자, 이 어찌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보시면은 자, 그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심장 밑에 뭔가 막이 하나 이제 받쳐주고 있죠. 그게 바로 횡격막입니다. 지금 횡격막과 심장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자체에 긴장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랐을 때 갑자기 숨이 벅차거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숨이 벅차거나 호흡이 가빠지신다면 본인이 거북목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거북목 자세가 고쳐졌다고 해서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렇게 텐션들이 없어지면 확실히 심장이 펌프질 했을 때 훨씬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거북목을 고치는 거죠. 거북목을 수정해서 저렇게 심장에 가해지는 긴장들을 줄여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횡격막이 심장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횡격막을 자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을 덮고 있는 심막의 가동성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피부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자체가 이렇게 글라이딩, 좀 약간 미끄러져야 돼요. 피부가
피하 조직이랑 딱 붙어 있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팔을 들거나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피하 조직과 피부가 서로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 아프신 분들 있죠.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를 만져보면요, 피부랑 피하 조직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뻑뻑합니다. 어쨌든 호흡을 함으로써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은 심막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어서 심막이 갖고 있는 긴장들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아, 마지막 방법은 운동하시는 겁니다. 심장 자체가 열심히 움직여줘서 덮고 있는 심막들도 같이 긴장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운동이나요. 뭐 계단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심폐 운동에 관한 모든 운동을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북목 관련한 거는 뭐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라는 거는 제가 저 여기 느낌표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북목 뿐만 아니라 경추의 정렬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북목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일자목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인체의 정렬은요,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홍보를 하면요, 지금 기초회복 온라인 강좌 지금 3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근골격에만 집중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대략 43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새로 싹 다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초 온라인 해박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